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의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갑수입니다. 자, 이제 피서철 완전히 다 지나갔죠? 설마 지금도 어딘가 계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피서철이 이제 지나간 제주바다, 여기서 파란 탱자가 노란 귀리대기를 꿈꾸는 어떤 할머니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자, 이번 주 신간 서적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은정 씨입니다. 전 유럽을 뜨겁게 달군 지적 추리 소설의 결정판 퍼플라인이 휴먼북스에서 나왔습니다. 16세기 말 프랑스 앙리 4세 치아를 배경으로 한 여인의 의문의 죽음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건들을 철저한 고증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한 이 작품은 독일 태생의 소설가 볼프람 플라이시하우어가 쓰고 전문 번역가 김청원 씨가 우리 글로 옮겼습니다. 창작과 비평 2005년 바흐로가 나왔습니다. 이번 호에는 아시아인에 의한 동북아 평화는 가능한가를 통해 미국, 일본, 중국 등의 강대국 위주로 편성된 지역 질서의 대안 등을 점검해보는 특집란이 담겨 있고요. 소설가 윤대녕, 공선옥 씨의 단편들, 그리고 송기원, 김수열 씨 등 12명의 시인들이 펼치는 다양한 목소리의 작품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국 부자 연구의 결정판, 한국 부자, 세븐 파워의 비밀이 휴먼북스에서 나왔습니다. 10여 년간 한국의 부자 600여 명을 만나 그들에게만 있는 남다른 특징을 분석한 이 책은 여러분을 부자로 가는 지름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부자 전문 컨설턴트 문승열 박사가 편했습니다. 네, 신간 안내 받으셨습니다. 자, 라디오 독서실 오늘 함께 감상하실 작품, 여러분들이 참 많이 좋아하는 작가, 많은 사람들이 가슴속에 애잔한 걸 품고 그의 작품들을 기억합니다. 바로 소설가 윤대녕 씨입니다. 작가 소개를 간단히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윤대녕 씨는 1962년 충남 예산생, 90년도에 문학사상으로 등단했고요. 지금까지 소설집으로 은어낚시통신, 남쪽 계단을 돌아보라, 많은 별들이 한 곳으로 흘러갔다, 저기 누가 걸어간다 등등 작품들이 있고요. 또 장편으로 옛날 영화를 보러 갔다, 달의 지평선, 미란, 사슴벌레 여자 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대녕 씨. 예, 안녕하십니까. 예. 뭐, 제일 먼저 인사부터 나누죠. 저 근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난 2년간 제주도에 머물며 걸치다가 4월에 다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작품이 대개는 이제 그냥 쓰여지기도 하겠지만 동기라든지 뭐 배경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작품 쓰게 되셨어요? 글쎄, 나이 문제인가요? 근래 들어서 이제 그 노인에 관한 문제라든가, 예, 이제 주변 어떤 가족 문제라든가, 예, 이런 거에 좀 그 시선이 조금씩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 소설은 그 할머니, 즉, 예, 이제 고모 얘기가 이제 줄을 이루는데, 어느 날 제가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아버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예, 고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네, 알고나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작품 속에도 등장하는데, 예, 고모의 사망이 이게 사실이군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제주도에 있으니까 이제 다녀가기 힘드니까 이제 연락을 안 하셨던 모양인데, 네, 그때 이제 한 죽음을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간단히 알림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데서 이제 책임, 어떤 작가로서의 어떤 마음에 걸리는 일이 많이 남아서, 네, 글로 한번 써서 어떤 원혼을 달래는 기분으로, 네, 그렇게 썼습니다. 뭐 작품 감상을 통해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요. 원혼을 달래는 마음으로 쓰셨다 했듯이 정말 어떤 한설인 여인, 한설인 할머니의 일생이 이 주인공 나의 이야기, 조카인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대목대목 이제 드러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 시대 그 유교 시대의 마지막 어떤 그 불행하게 그런 어떤 규범이나 어떤 그 집합 가족사 문제에서 소외됐던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의 얘기죠. 예. 자, 윤대녕 작품 탱자 먼저 감상하시겠습니다.
너를 마지막으로 본 게 할아버지 장례식 때였으니까 그새 30년이 넘었구나. 당시 까까머리 중학생인 너도 이제 마흔을 넘겼으니까 갑작스런 연락에 놀랐지? 네 아버지를 통해서 너의 소식을 들었어. 너 사는 곳에 한번 다녀가고 싶구나. 염려를 끼치고 싶지 않으니 보름이나 달포쯤 머물 수 있는 방을 하나 얻어주었으면 한다. 통영에서 배를 타고 갈 예정인데 그때 다시 연락하마이. 너희 내자도 공연이 신경 쓰지 않도록 미리 단속을 좀 해두거라. 그리고 이 고모가 다녀갈 거란 얘기는 집안 사람들에게 하지 말았으면 싶구나. 연필로 편지를 썼네. 책받침을 대고 연필로 썼어요. 아니, 갑자기 뭐 때문에 제주에 온다는 걸까? 글쎄 말이에요. 못 뵌 지 30년이나 되었다면서요? 참 못생긴 고모였어. 키도 작고 마른 데다가 박색이었지.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문밖 출입을 해서 식구들이 찾아다니게 만들었지. 하지만 그 때문에 골칫거리로 낙인이 찍혔고 아예 부모 눈밖에 났었어. 사내 애들과 어울려 참외설이, 사과설이, 남의 집 닭까지 훔쳐먹고 중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전륜발이 담임 선생님과 눈이 맞아 야반도주했잖아. 아휴, 그 시절에는 꽤나 당돌한 소녀였겠어요. 당돌한 건지 팔자가 드세지려고 그런 건지 몇 달 뒤에 누더기 차림으로 집으로 돌아와 부엌댁이나 다름없이 구박을 받고 살다가 28살에 시집을 갔는데 아무튼 집안의 골칫거리였어. 아, 그런데 무슨 방을 얻어달라는 거예요? 아, 솔직히 가까운 사람이 찾아와도 하루 이틀이지 사흘만 지나도 지치잖아. 그런 거 다 알고서 패키지기 싫으니까 방을 얻어달라는 거겠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는데 아니 왜 안 보이는 거지? 분명히 만다린 호를 타고 온다고 했는데. 아, 혹시 고모님이세요? 할머니가 이 멀미가 너무 심하셔서 약을 드셨는데 아이, 그것까지 다 토하셔가지고 탈진된 상태예요. 어서 예? 병원으로 좀 모시고 가세요. 나는 고모를 등에 업고 선착장을 빠져나와 성산 읍내에 있는 의원을 찾았다. 고모는 손등에 링거 바늘을 꽂고 깊은 잠을 잤다. 여보세요? 고모님이 배멀미 때문에 토하셔서 병원에 모셨어. 지금 주무시고 계셔. 잘 보살펴드려요. 연로하신데 혼자서 4시간이나 배를 탔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그래, 너 먼저 저녁 먹고 있어. 차도 봐서 다시 전화할게. 나는 자판기 커피를 빼먹고 담배를 서너대 피웠다. 바다에 멀리 그늘이 드리우는 것을 보고 나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다. 아이고, 만나서부터 면목이 없구나. 아, 경주에 들렀다 오시는 길이라면은 가까운 포항에 공항이 있는데 왜 배를 타셨어요? 어쨌든 도착했으니 된 거 아니냐. 아이고, 아침에 먹은 걸 다 토했더니 속이 되게 허하구나. 어디 가서 밥부터 먹자.
저녁 어둠이 금세 짙어졌다. 바다의 오징어잡이, 갈치잡이 배들이 일제히 불을 켰다. 일출봉 식당으로 들어가 된장이 들어간 해물뚝배기를 시켰다. 고모는 비린내가 난다며 먹지 못했다. 아유, 그놈의 배가 얼마나 너를 뛰는지 아주 여러 번 기절초풍했다. 아, 배멀미처럼 암담한 것도 없죠. 근데 경주는 어떠셨어요? 좋더구나. 일주문까지 걸어 올라가긴 힘들었지만은 불국사에 들어가니까 나 같은 무지렁이도 저절로 마음이 거룩해지더라. 아니, 불국사에 그렇게 가보고 싶으셨어요? 왜 아니냐? 15살 때부터였으니까 50년 만에 원을 푼 셈이지. 게다가 맨날 그 동전에서만 보던 다보탑에다가 석화탑까지 보았으니까 이제 됐다 싶더라. 저희 고모님 숙소를 따로 못 구했어요. 그냥 저희 집에서 편히 머무시다 가세요. 바쁜 건 안다만 집을 알아보는 일이 그렇게 번거로웠냐? 아유, 어떻게 제 집을 놔두고 다른 곳에서 주무시게 해요? 알어. 서로 도리라는 게 있지. 하지만 평생 집안 사람 눈치만 보며 살아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하필 조카 며느리 눈치 보며 지내긴 나도 싫어. 아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누군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군냐. 응? 그러나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은 금방 불편해지는 것이 사랑 관계다. 아휴. 게다가 지금은 모르겠다마는 이 고모가 기억하기에는 너도 꽤나 까다로운 사람이오. 응? 그게 다 피 때문이겠지.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들 조용하긴 하지만은 속으로 얼마나 냉정하냐. 어쩌다 모이긴 해도 떠날 땐 소리 없이 하나둘 사라지는 게 그냥 꼭 절집 사람들 같지. 응? 그래서인지 몰라도 어느 날부터 나도 옛집에 발을 끊었다. 피가 아닌 뼈만 남은 관계들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니네 집에 하루 머물겠다마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여관부터 자고. 전 그러시다면은 고모님 뜻대로 하세요. 집 근처에 완도 사람이 살았다. 그는 몇 해 전까지 산림청 소속의 산림벌목원이었는데 어느 날 삼나무의 어깨를 맞아 8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한 다음 재해 보상을 받고 퇴직했다. 부인은 애월읍내에서 식당을 했다. 나와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다 만나 술까지 마시게 돼 가까워졌다. 그 애월 산기슭에 바다가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 그 한적한 집이 있어. 그 봄에 민박집으로 지어놨는데 아직 영업허가가 나지 않아가지고 방들이 비어있다고. 그 주인 내외가 위층에 살긴 하지만 뭐 신경 쓸 거 없을 거야. 완도 사람이 알려준 집에 찾아가자 마침 집주인 내외가 마당에서 풀을 뽑고 있었다. 아, 저 완도 식당을 하는... 아, 그분이시군요. 좀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예. 아, 근데 누가 들어오실 건가요? 예, 저 할머니 혼자인데 한 보름이나 한 달쯤... 노인네 혼자라면 좀 걱정스러운데요. 아, 제가 바로 이 근처에 살고 있는데요, 뭐. 에이, 좋습니다. 그 점심때쯤 모셔오세요. 고모는 그 집을 마음에 들어했다. 주인은 계단을 올라다니기 힘들 거라고 1층에 있는 방을 내주었다.
아유, 어서 오세요. 에이구, 그 날도 더운데 바람도 쐴 겸 낚시나 가세요. 아이고, 이거 얼굴 탄다고 낮에 낚시하는 거 집에서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고, 참. 아, 저 고모님은 어디 계신가? 예, 마침 창밖을 내다보고 계시네요. 저 고모님, 집을 소개시켜주신 분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고맙기도 하셔라. 고마워요. 아이고, 참, 별 말씀을요. 그 식당에 한번 놀러오세요. 그럼 난 가겠네. 아, 예. 들어가세요. 근데 저 사람 얼굴이 왜 저렇게 검으냐? 내 눈에는 어째 꼭 소도둑놈처럼 보인다. 예, 맞아요. 전엔 산적이었다고 들었어요. 요즘도 짐승이든 물고기든 산 것은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요. 방을 얻어준 건 고맙지만은 다시 보고 싶진 않어. 저, 방도 잡아놨으니까 나가서 바람이나 쏘이고 오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제도 하루 종일 공을 쳤을 텐데 오늘은 들어가 공부해라. 궁금하면은 모래참이나 한번 들르든지. 아이고, 그냥 아직도 어지러지란 게 하루 이틀 좀 쉬어야겠다. 아, 참, 나 여기 온 거 아버지도 알고 있냐? 아니요. 아, 편지에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잘했다. 나중에라도 혹여 다녀갔다는 말은 하면 안 돼. 애초에 소리 소문 없이 다녀갈 요량이었으니까. 고모, 사진 찍어드릴게요. 예, 그려. 아이고, 물 빛깔이 정말 옥처럼 맑구나. 예, 여기가 협재 바다예요. 성산포 근처에 세와리 바다와 함께 제주에서 빛깔이 가장 고운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너무 맑아서 되레 남사스러워 보이는구만. 어째 우리나라 땅 같지가 않어. 고모, 저기 식당에 가서 점심 먹죠? 그새 고모는 눈자위가 충혈돼 있었다. 바닷바람을 쏘인 탓인지 기침이 잦아지며 연신 가래를 뱉어냈다. 아휴. 저, 고등어 구이 좀 드셔보세요. 그려. 아니, 더 드시지 않고요. 입에 맞질 않어. 아, 그럼 갈치고기라도 드세요. 아니요, 아니요, 됐어. 아유, 통 뭘 못 드시니 걱정이네요. 어디 된장 구할 데 없냐? 슈퍼에서 파는 들쩍지근한 거 말고 집에서 담근 조선 된장 말이다. 그걸 먹어야 아유, 가래도 샀고. 속이 편한데 여기 온 뒤로는 계속 더부룩하고 토할 것처럼 속이 그냥 울렁거리는구나. 저기 완도 사람이 읍내에서 식당을 하고 있으니까 가는 길에 들러보죠. 그 집 된장을 얻어먹어봤는데 입에 잘 맞더라고요. 나는 완도 식당으로 들어가자마자 된장찌개부터 만들어달라고 했다. 애호박과 풋고추를 숭숭 썰어놓은 된장찌개를 몇 숟가락 퍼서 맛을 본 고모는 대뜸 주방에 있는 아주머니를 찾았다. 아니, 고모, 뭐가 마땅치 않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 아니요. 저기, 고향이 어디요? 혹시 충청도 아니에요? 예? 아, 맞아요. 충청도 당진이에요. 아이고, 여기까지 와서 고향 사람을 다 만나네.
네, 된장 맛보고 금방 알아내시오. 눈시울까지 붉히며 고모와 아주머니는 한참 얘기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된장까지 한 사발 얻었다. 자, 비록 먹을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충청도에서 따온 거니까 두고 가요. 고향 그리울 때 가끔 냄새 맡으면서 마음 달래요. 아유, 탱자네요. 너도 두 개 가져라. 아니, 이건 뭐하러 따오셨어요? 글쎄다. 글쎄라뇨? 글쎄, 귤이 워디를 건너면은 탱자가 된다는 옛말이 있다면서? 에이? 마침 그 말이 생각나서 몇 개 따왔다. 예, 귤화 위지라고 곧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옛 고사가 있긴 하죠. 내 부질없는 마음에는 탱자를 갖고 물을 건너면은 혹시 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들고 왔어. 네. 어, 고모, 얼른 가야겠어요. 태풍이 불어요. 오늘은 민박집에서 주무시지 말고 저희 집으로 가시죠. 아니요, 숙박료를 이미 다 지불했는데 아깝다. 태풍에 별일이 없는지 고모님한테 가봐야겠어요. 아니, 당신은 학원에 출근해야 되잖아. 좀 늦어도 괜찮아요. 민박집에 가봤더니 고모는 그때껏 자리에 누워있었다. 밤사이에 낮빛이 장아찌처럼 변해있었다. 고모님, 고모님, 저희 집으로 가세요. 네? 아니요, 난 여기가 편해요. 얼굴빛이 안 좋으세요. 저희하고 지금 같이 집에 가세요. 저, 여보, 당신은 얼른 출근하지. 자, 그럼 고모님 모시고 천천히 오세요. 어, 그래. 아내가 챙겨온 반찬들인데 같이 차릴게요. 아니요, 그냥 된장찌개 하나면 돼. 그냥 나중에 먹자. 탱자가 마치 톡밥 상자에 보관해 온 것처럼 신선하네요. 아니, 또 뭐 드시겠어요? 고산 앞 바다의 차기도가 자꾸만 눈에 어른거린다. 아니, 고모님 어디 가시려고? 예, 예. 차기도에 가자. 거기 가서 조카한테 회 한 접시 사주고 싶어. 아이, 태풍이 지나면 그때 가죠. 아니요, 너한테 기니 할 얘기가 있어. 시속 20km로 폭우를 뚫고 고산에 도착했을 때 기상악화로 횟집 대부분이 문을 닫았다. 어제 점심을 먹은 집으로 갔더니 종업원도 놀라는 기색이었다. 저 참돔 한 마리 회로 떠서 올려주고요. 머리와 뼈는 자리가 끝날 때까지 곰국처럼 오래 끓여서 내오세요. 그리고 저 소주 한 병이요. 살아온 얘기는 여태껏 아무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 너도 처음 듣는 얘기겠지. 어느 날 애 아버지 손에 창이 생기더구나. 처음에는 열이 좀 심하고 가렵다고 하더니 이내 그냥 손톱마다 진물이 흘려내려서 고약한 냄새를 풍겼지.
예. 나중에는 사타구니와 눈썹 주위에 커다란 하얀 반점들이 번졌어. 그기야는 나까지 몸에 얼룩무늬 반점이 생기더구만. 예. 그냥 의사가 보고 기겁을 하면서 당장 격리를 시켜서 나 환자 촌으로 보내라고 하는데 애 아버지가 말을 듣지 않았어. 나는 약을 먹고 곧 나왔는데 애 아버지는 차도가 없었어. 응. 응. 나도 마셔도 되겠냐? 애 아버지를 산에 묻고 나서 아이를 등에 업고 새벽에 진죽을 떠나왔다.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신당동 함석집에 월세를 얻어서 생선 장사를 시작했지. 애는 9살이었는데 걔가 내 부처였다. 어찌나 신통한지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꼭 시장에 들러서 애미 일을 거들더구나. 공부도 잘했지. 나중에 공대를 나와서 유명한 회사에 취직을 했다. 지금은 미국에 가 있는데 영주권을 받았다고 하더라. 네,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중학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키가 크고 모범생 타입이었죠. 지 아버지를 닮아서 키가 컸어. 에? 같이 서울로 올라갔는데 기차 안에서 내가 말을 건네봤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하도 떠밀며 보채서 소풍 가는 줄 알고 오긴 했지만요. 나야 성부터 다르니 형네 집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런데 내게 족보까지 내밀면서 무턱대고 외우라고 하는 건 너무 가소롭지 않아요? 그동안 어머니를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야가 외가에 대해 한이 많았어. 미국에선 전화 자주 와요? 아니요. 명절 때나 와. 여보세요? 난데. 그 아침에 흑돼지 한 마리 잡았거든? 그 저녁에 방파제에서 구워 먹자고. 아유, 어떡하죠? 오늘 고모님한테 가봐야 되는데요. 아이고, 참. 걱정 말게. 자네 고모님도 마침 여기에 와 계셔. 예? 아니, 거기가 어딘데요? 어디긴 어디야, 식당이지. 그러니 그 집사람 데리고 서둘러 오게. 예, 예, 알겠습니다. 누구예요? 완도 사람. 돼지 잡았다고 저녁에 구워 먹제. 당신 데리고 오래. 아유, 그 사람 싫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개 잡아먹자고 하더니, 아유, 질색이야. 아, 괜히 개 잡은 얘기는 해가지고. 아, 지금 고모가 식당에 계시대. 아니, 그럼 가야죠. 고모는 식당에서 마늘을 다듬고 있었다. 아니, 고모님 어떻게 식당에 오셨어요? 이 아침밥을 해먹고 나면은 막상 할 일이 없어서 종일 집 주변을 돌아다녔는데 엊그제는 애벌 읍내까지 내려왔어. 아, 예. 동양 사람이어서 망설이지도 않고 식당으로 들어갔다. 아주머니하고 얘기하고 주방 설거지도 돕다가 밥 얻어먹고 오토바이를 얻어 탔지. 아, 예. 아이고. 해지기 전에 방파제에 도착해야 됩니다. 아주 고모님 어떻게 할까요?
구경사모 한번 가볼까? 어제 오토바이를 얻어 탔더니 거절하기가 힘들구나. 방파제 너머로 해가 기울며 바다가 온통 핏빛으로 들끓고 있었다. 모두 불에 댄 듯 얼굴이 벌겠다.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완도 사람은 노래를 부른 후 아내에게 칠갑산을 시켰다. 이윽고 고모 차례가 됐다. 아이고, 내 평생 노래라는 건 불러본 적 없으니 고만하시고 차라리 술이나 한 잔 더 주셔. 뭐 일단 술은 한 잔 하시고요. 고모님, 이참에 큰 곡만 불러주십시오. 아, 조카 얼굴 봐서라도 말이에요. 그러세요, 아버지? 아, 못해요. 여보, 그만해요. 실컷이잖아요. 아이고, 아, 우리 집 된장까지 얻어다 먹는다는 소문이 돌던데 된장 값이라도 하셔야죠. 아, 우리 마누라가 된장 만들어내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세요? 아, 그거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에요. 고모는 방파제 넘어 오징어잡이 배들을 시린 눈빛으로 돌아보았다. 아이고. 물 세우는 고요한 가 언덕에 그대와 꽃이 참 아름답구만. 그렇죠, 고모님. 맑은 분홍빛이 참 예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인자는 모두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이, 고모님, 왜 벌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새끼를 열어두면은 그중 하나는 반푼이나 팔푼이가 있게 마련이지. 우리 집안에서는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16에 절름발이 선생과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뒤에 형제들까지 외면을 하는데도 부엌에 숨어 살면서 10년을 견딘 거는 그 선생과의 약속 때문이었다. 학교 울타리에서 버런 탱자를 몇 개 따주면서 탱자가 노랗게 익을 때 찾아가겠다고 했었지. 그 찾아오긴 했나요? 오기는 왔다마는 그게 무슨 소용일까. 한 시간쯤 말없이 한숨만 쉬다가 돌아갔지. 곧 둘째 아이가 태어난다는 가슴에 못이 베기는 소리를 내뱉고서. 그 후 다신 보지 못하셨어요? 진주구로 시집을 가기 전에 어디서 소문을 듣고 한 번 더 왔더라. 시집가서 부디 잘 살라고. 여기 오기 전에 한산에 가봤어. 마누라는 암에 걸려 죽고 자석들은 모두 도해지로 나갔다더구만. 그러면서 한산으로 내려와서 다시 합쳐 살자고 하더라. 나는 돌멩이를 주워서 그냥 냅다
던지고 돌아왔다. 아니, 다시 합쳐 살자는 얘기가 그렇게 듣기 싫던가요? 그 말을 듣는 내가 싫다구나. 탱자를 따주던 그 학교에 내가 다시 가봤더니 아직도 탱자나무가 있어서 한보따리 땄지. 아, 그 탱자였군요. 그려. 그게 그거다. 그 뭐, 다시 한산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그렇다고 탱자가 새삼 귤이 되겠냐? 아, 여기서 올라가실 때 귤을 한보따리 싸가시면 되잖아요. 말은 아주 쉽구만.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오. 방파제에서 돼지고기를 먹던 날 쏘인 밤바람이 결국 병으로 도질 모양이었다. 아, 저, 고모님, 지금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다녀왔어. 저기, 약봉지 보이지? 아, 저, 그만 서둘러 가십시오. 이러다가 큰일 나세요. 육지에서 온 노인들은 바닷바람 한번 잘못 맞으면 금방 고장난다고요. 그거 병원에 가도 못 고쳐요. 집안 어른들이 알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알고 있으니까 너무 다그치지 마라. 아주 안에도 잠을 못 자요. 밖에 모시는 것부터가 도리가 아닌데, 아, 몸까지 편찮으시니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라고요. 에휴, 늙으면은 누구나 다 아픈 법이요. 에이고, 조카를 찾아와서 이러는 게 어른의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완도 사람도 나한테 말을 하더구만. 예. 편히 모시지 못해 죄송해요. 아이고, 그런 말 마라. 아이고, 배를 타고 건너올 때만 해도 이렇게 소란을 떨 생각은 아니었다. 예. 부디 몸부터 살피세요. 건강이 회복되면은 한산에 내려가 보시고요. 한산. 그려, 한산이구나. 가보고 싶지 않은 게 아니오. 여기 와서도 그 생각만이었다. 예? 그런데 왜 망설이세요? 아, 이제 와서 스산스럽게 눈치 볼 사람도 없잖아요. 산에 밥 끓여댈 힘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려. 밥 걱정 때문에 못 가신다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네 말대로 한 번만 더 가볼까? 예, 그분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과연 그럴까? 예? 이 고모가 너를 찾은 건 내가 부엌대기 노릇할 때도 엄마는 날 차별 없이 대해줬기 때문이야. 그것이 이 고모한테는 위안이었어. 그러니까 불쑥 찾아와서 마음 쓰게 했다고 탓하지 말아라. 예? 목포로 가는 배는 아침 9시 반에 있네요. 저 시간이 좀 남았는데 수목원에 들려서 연꽃을 다시 보고 갈까요? 아니요. 그보다는 노지 귤을 몇 개 구해주면 안 되겠냐? 아니, 그걸 어디에 쓰시려고요? 에이, 탱자를 가져왔으니까 귤로 바꿔 가려는 거지.
아니, 완도 식당 아주머니가 귤을 한 상자나 싸줬잖아요. 누가 먹으려고 가져가겠다고 그래? 나는 무슨 뜻인지 알 듯도 하여 수목원 옆 귤밭으로 갔다. 새파란 여름 귤을 따가는 사람이 없으니 지키는 사람도 없어 나는 알이 굵은 놈을 골라 다섯 개를 따서 고모의 가방에 넣어주고 다시 제장으로 갔다. 도착하시거든 전화주세요. 그러나 고모에게서는 두고두고 연락이 없었다. 섭섭했던 것일까. 탱자와 귤이 노랗게 익어가는 10월 말 나는 아버지로부터 고모의 부음을 들었다. 예, 할머니의 부음을 듣는 걸로 작품은 끝납니다. 윤대녕 소설 탱자. 지금까지 출연해 김수중, 성선녀, 정미경, 이장원, 김대중, 이은정, 권현희, 박영재, 음악 박승현, 효과 강성범, 안익수, 장찬이었습니다. 이런 작품은 여운이 남는다 하더라도 착잡한 여운이 됩니다. 이 슬픈 얘기로 일관한 그 소설을 읽다 보면요. 참 작가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쓰는 사람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잔인한 일이죠. 이제 꿈을 꾸는 일이기도 하고, 예. 잔인한 일이기도 하고, 또, 서글픈 일이기도 하고, 그러한 감정들 때문에 많은 어떤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모든 사건과 거기에서 어떤 얻어진 어떤 깨달음 때문에 소설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도. 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인정,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핍됐을 때, 이 할머니 같은 부엌대기 생활로 온갖 그 가족들의 멸시를 받았을 때. 그런데 이 조카인 나를 유독 찾아온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가족 중에 오로지 자기를 받아준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제가 아주 어렸을 때고, 예. 부모는 아직 시집을 못 간 그 부학대기 노릇을 할 때인데, 어떤 연민이었겠죠, 서로. 네. 그 서로에 대한, 꼭 뭐, 부모에 대한 나의 연민이라기보다는, 그 어린 마음에도 자기 감정 안에 있었던 어떤 연민 때문에, 늘 들여다보고 부엌에 있는 그 보모를. 네. 그런 것들이 의외로 사소한 것들이 오래 남지 않습니까? 예, 사람 그럼요. 사이에서. 아마 그 감정 때문에 이제 아들은 또 뭐 떠나서 미국에 가 있고 하니까. 네. 한번 찾아와서 자기 인생을, 전 인생을 들려주는 거죠. 얘기하고 싶었던 거군요. 예, 한번 털어놓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자기 전 인생을 털어놓고. 그걸로 이제 해소하고.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예. 그게 균형 잡힌 삶이란 어떤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주인공 나가 그런 존재일까요? 아,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죠. 작가는 저는 대표적으로 좀 네. 불안정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늘 뭐 이제 모든 꿈을 꾸어야 되고 모든 현실에 관심을 갖고 반응할 때 예. 늘 불안이 쫓아다니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할지 그런 고민을 매일매일 해야 되고 예. 또 시점이 확보 안 되면 이제 뭐 이른바 작품의 소설 속을 예, 독자들이 읽어도 어떤 리얼리티 현실감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좀 불안한 존재고 글쎄 모르겠어요. 뭐 화목한 가정이라 할까 또 균형 잡힌 어떤 그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예, 예. 작가로서 죽음에 대한 인식, 죽음에 대한 성찰 이런 게 어떤 것지 예, 듣고 싶군요. 자꾸 나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 잠깐 얘기를 듣고 싶어서 모셨어요. 네. 이제 저는 이제 40대 중반이거든요. 네. 이제 뭐 사적인 얘기고요. 앞으로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한 40년 더 사실 거니까. 이제부터는 삶과 죽음이 늘 함께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적어도 반씩. 아니면 어쩌면 더 이제 살아온 날이 더 많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근데 늘 저 요즘에 제 이제 소설 쓰기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죽음에 대한 성찰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몰두할수록 어떤 삶의 가치라든가 세상의 아름다움 이런 것이 같이 보여요. 그리고 또 근래에는 어떤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60, 70까지는 인생이 괴로운 것이다. 그 이후에나 모든 걸 다 겪고 난 다음에나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한다. 아이고 80쯤 돼야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고 큰일 났네요. 그
이제 각자 다 몸관설 잘해서 예. 80, 90, 오래 이렇게 천수를 누려야 비로소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는 거죠. 네. 그 뭐 천지신명이. 그런 얘기를 듣고 또 깨달은 바도 없지 않습니다. 예. 최근 준비하고 있는 작품은 어떤 거예요? 제주도에서 써온 작품을 최근에 탈고했거든요. 네. 한 뭐 좀 두툼한 장편이고요. 제가 그동안 작가 생활을 한 15년 정도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애써 외면했던 장면들이 좀 있었어요. 80년대, 예. 90년대. 왜냐하면 그 시절의 삶이 저한테는 몹시 고통스럽고 예. 또 힘겨웠고 했기 때문에 극구 돌아보지 않으려고 했던 장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그것을 쓰고 지나가지만 안 되겠다라는 어떤 자각. 그래서 80년대, 90년대를 겪고 온 어떤 그 제 주변 삶의 풍경들 네. 그런 이야기를 다룬 장편이 뭐 이달 중에 나올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았군요. 네. 자, 윤대녕 씨의 신작 장편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얘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워서 미루거나요, 할 수 없었던 일들 이제 부지런히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